'Twas the year of the sheep in 2015, with sheep peacefully grazing on pastures. What just happened? What's going on? Happy New Year! 2016, the year of the monkey, has arrived. Out of my way! It's my turn. Hello and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Jennifer Clyde. In Asia, there are 12 animal signs of the zodiac that are based on a 12-year cycle. Year 2016 is the year of the monkey. Now, here today, I am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o meet someone who'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12 zodiac animals. So stay tuned to find out more. Hello,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문서박물관 천진기입니다. 네, 인터뷰 제니퍼라고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oday's guest is Chun Jingi,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e has spurred a new wave of changes at the museum based on the diverse experiences and expertise he has gained in folklore studies in the past 30 years. Stay tuned to meet Chun Jingi, the top expert on animals in folklore. 민속박물관은 제가 처음인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그 가까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네. 한국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귀하게도 저희 박물관의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이 70%입니다. 그렇게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관장님께서 아무래도 새해에 가장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이맘때 어느 정도로 더 바쁘세요? 아, 내가 이제 동물민속을 전공을 하고 내가 이제 띠동물을 하는데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해 띠동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져서 한 해는 해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올해 태어난 아이는 운명이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많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제가 바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Why is 2016 the year of the monkey? In the Eastern Zodiac, there are 12 animal signs, each representing a year, based on a 12-year cycle. This is the order of the animals that was decided for the 12-year cycle. What's the reasoning behind this sequence? It's between 11 p.m. and 1 a.m. when rats are most active. Between 1 and 3 a.m., oxen ruminate. From 3 to 5 a.m., tigers become most ferocious due to hunger. And it is between 3 and 5 p.m. when monkeys cry the most sorrowfully. So, the behavior of each zodiac animal was considered when assigning their order. So 2014 was the year of the horse. 2015, the year of the sheep. And 2016 is the year of the monkey. 관장님께서 국립민속박물관장이시면서 또 동물민속학에 대한 연구도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동물민속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 때 민속박물관에 처음 입사를 합니다. 그해 호돌이가 이제 동물 상징이었죠. 네. 그래서 그해가 이제 띠동물로 하면 뱀띠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그런 그 동물 민속에 대해서 누군가가 발표하고 공부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가 됐고, 네네. 그때 이제 갓 들어온 제가 민속학을 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정초에 찾아오신 것은 원래 띠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인은 띠동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살아가면서 한 세 번 정도 띠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한 해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지킴이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띠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를 찾아서 네.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우리 한국인 정초에 덕담하죠. 네네네. 덕담하고 정초에 한 해 해운, 한 해 운수를 서로 그 알아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때 네. 이제 띠동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원숭이, 네. 병인년, 그 병신년, 원숭이 띠인데 이제 올 한 해는 한 해의 해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나 조건들이 원래 수호동물인 원숭이를 닮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소띠에는 소띠가 느린 것처럼 좀 느릿느릿하게 사회가 흘러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말띠에는 말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활동적이듯이 네. 이제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원숭이 띠에는 원래 태어난 아이는 원숭이가 재주가 많잖아요. 네네. 그 재주가 많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은 첫 번째 담론으로서 이렇게 연말 연시 특히 연초에 네네. 그의 띠동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네, 맞아요. 그 아이의 평생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띠동물이 어떤 성정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 운이 결정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치띠가 네. 밤에 태어나면 식복이 많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지가 야행성이거든. 지가 밤에 주로 가 있는 데는 먹는 곳에 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치띠가 밤에 태어나면 식복이 많다. 아. 그 다음에 소띠가 4월 달에 아침에 태어나면 네. 일복이 많다. 그 뭐냐면 아. 그때 이제 한국은 논밭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라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문화화, inculturation, 네. socialization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사람은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그 사회에 요구하는 방식대로 남자 성격과 여성 성격이 갖추어지듯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면 아이는 한국인 태어나자마자 너는 소띠니까 너는 그 원숭이 띠니까 손재주도 많다 이 등등의 고유한 띠동물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네, 거죠. 네, 네. 그럼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커가면서 그 성격을 아니면 그 평생의 수호동물이 그 자기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그 성격을 닮으려고 하고 네. 그 가운데 좋은 점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맞나요? 네. 아. 고등할 때 궁합을 보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사랑이 최고지만 옛날에는 사랑보다는 궁합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열두 띠동물 가운데 삼합이라고 해서 합이 되는 동물이 있고 네. 서로 원진 관계라고 해서 서로 그 원수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삼합 관계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네. 원진 관계는 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원숭이 띠 해니까 우선 원진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정초부터 뭐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원숭이 띠와 맞지 않는 게 토끼띠라고요? 이유는 원숭이가 토끼를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전통적으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거 아세요? 네네.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이야기처럼. 그다음에 토끼는 눈이 빨갛죠.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안 맞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와 토끼의 붉은 눈이 네. 음양오행에서는 같은 브라스브라스는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물리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합이 되는 걸 갖고 원숭이와 그 지와 용은 서로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서 서로 합이 되는 관계. 우리 역사, 뭐
설화 네. 그리고 민담 속의 12지 관련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난 이야기가 네. 혹시 있는지. 네. 원래 그 원숭이 띠니까 원숭이 네네. 이야기로 풀어가죠. 네. 우리가 전통 사회에서 원숭이가 문화재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원숭이를 보면 나무에 매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포도를 따는 그림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생태학적으로 나무 타기를 잘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죠. 네, 네. 근데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부귀다남이라고 네.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 송이 하나하나가 전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포도 송이를 하나 딴다는 것은 아들을 하나씩 가족이 번창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그림에 보면 특히 포도 따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 네네. 그것은 가족의 번창과 가족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또 보면은 천도복숭아. 복숭아 아시죠? 아, 네네네. 천도복숭아 따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네, 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기원합니다. 아. 뭐냐면 천도복숭아는 일반 복숭아가 아니고 중국 신화에 보면은 서왕무라는 신선들의 왕인 서왕무가 있는데 거기에 반도원이라는 곳에 복숭아를 기르는데 그게 천도복숭아입니다. 근데 천도복숭아는 열매가 꽃이 피려면 3000년이 걸리고 거기에 또 익으려면 또 3000년이 그걸 따먹으려면 18000년이 걸려. 네, 네.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천도복숭아를 따먹는데 원숭이가 그걸 따고 있다라는 것은 원숭이도 그만큼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정초에 보면 이런 마루에 병풍을 쳐놓고 네. 그러니까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이 오래 사시라고 그 세배를 하거나 추원할 때 뒤에 네, 보면 네. 그 천도복숭아를 잡고 있는 원숭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원숭이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모자정, 모자지정.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장의 슬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니퍼 씨? 아니요. 단장 한자로 끊어질 단자에다가 창자장자. 아. 창자가 끊어질 단 슬픔. 그게 어떤 슬픔일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네. 마음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해요. 아. 근데 원숭이 그림이라든지 원숭이 도자기라든지 보면 항상 새끼를 안고 있는 모습의 도자기들이 네, 네. 도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에도 마찬가지. 그건 뭐냐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가 새끼를 찾아서 따라가느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서 마지막에 새끼를 찾고 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만 이 새끼를 찾아오느라고 먹지도 않고 창자가 말라서 끊어져 있더라. 아... 이게 단장의 슬픔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네. 그 왜 원숭이 얼굴이 왜 빨간지 아십니까? 글쎄요. 많이 앉아있어서 빨간가요? 우리가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갛고 개, 우리 먹는 개 있죠? 아, 네네. 바닷가에, 옆으로. 바닷가에 개. 네네네. 개의 저기에는 집게 발가락에 털이 있습니다. 네. 털개. 그 이야기가 재밌게 있는데 이제 떡을 같이 뭐 훔쳐오거나 해서 같이 먹기로 이제 개하고 원숭이가 합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원숭이라는 놈이 떡을 개가 훔쳐왔는데 원숭이라는 놈이 그 떡을 두고 나무에 올라가서 지 혼자 먹는 거예요. 먹다가 그러니까 좀 달라 하는데 절대 안 주죠. 네. 근데 이제 그 개가 굉장히 못마땅하죠. 개심하고. 근데 이 원숭이가 먹다가 떨어뜨려 버렸네. 네. 그러니까 개가 얼른 그 떡을 잡고 개구멍으로 그러니까 바닷가에 구멍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원숭이가 내려와서 또 이렇게 나눠 먹자고 굉장히 친절하게 또 막 설득을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개의 집 구멍에 엉덩이를 대고 빵기를 방 끼우면서. 근데 꽉 집혔군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개가 화가 네. 나갖고 이 집게발로 그냥 꽉 집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네. 그 집은 털이 남아서 그 아~ 개의 그 여기는 털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special lectures were given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time for the arrival of the Year of the Monkey. Director Chun gave a presentation on monkeys in Korea in the past.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역사 시대라든지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는데요. 후석기 시대에 그런 원숭이 턱뼈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He noted that numerous traces of and artifacts related to monkeys have been uncovered in Korea, including jawbones, as well as earth sculptures and paintings depicting them. 고맙습니다. The 40-minute presentation captivated the audience. 여러 민속 물품들을 볼 때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이 역사 문화적인 이야기나 신화적인 요소까지 다 곁들여지니까 더 재미있고. Outside the conference hall,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Year of the Monkey was held. Some 70 artworks, traditional masks, and paintings were on display. It is an all-encompassing exhibition that sheds light on the attributes and behaviors of monkeys and their significance in human culture. 띠와 관련된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고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 매년 해 이런 동물들도 있고 색깔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신세대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전시회 좀 되게 뜻깊었어요. 자 이제 원숭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왜 보통 이렇게 띠를 보면은 색깔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 청룡띠, 네. 황금돼지, 또 말도 있었죠. 네, 뭐 백말띠. 백말띠. 네. 이렇게 색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색이 띠에 붙는 이유가요? 오방색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쪽은 청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흰색, 북쪽은 검은색. 그다음에 중앙은 황금색. 2016, the Year of the Monkey, is also called 병신년 in Korea. Long, long ago, people in the East combined one of the 10 heavenly stems and one of the 12 earthly branches to create a name for each year. For the year 2016, the heavenly stem, Pyeong, and the earthly branch, Shin, was combined as Pyeongshinnyeon. What's interesting is that in Korea, there are five colors that represent the cardinal directions, and they are called Obangsaek. Pyeong is associated with south, which corresponds to the cardinal color red. So, Pyeongshinnyeon can be interpreted as the year of the red monkey.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띠동물을 색깔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통사회에서는 그 띠동물의 색깔을 색깔별로 나누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푸른색 원숭이 띠는 좋고 네. 붉은색 원숭이 띠는 뭐 나쁘고 이런 관념들은 거의 없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상술로 결합되면서 그래서 그냥 뭐 원숭이 띠하고 붉은 원숭이 띠 그다음에 뭐 용띠 하는 것보다 뭐 흑용띠 뭐 이렇게 색깔을 불려서 하는 재미도 있고 또 남들은 이제 뭐 마케팅 전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색깔별로 뭐 사람의 운명을 의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12지 뭐 띠가 그러니까 있나요? 동양 문화에는 네. 한 해가 중요하고 네. 서양인 태어난 달이 중요하죠. 네, 점성술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1월생과 2월생은 별 같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동양 문화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12지에 대한 12진법이 시간과 방위를 한 천문학계에서는 기본 그 진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자 문화권에서는 거의 일치함. 근데 이제 동양 가운데서도 같은 띠를 쓰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일치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치할 것 같지만은 돼지띠해. 네. 우리는 돼지띠 일반 돼지띠해라고 하고 그림도 일반 돼지를 그리는데 네, 네. 일본에서 반드시 멧돼지를 그린다. 아, 멧돼지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묘
한자로 묘, 토끼 묘하고, 네. 그 다음에 고양이 묘하고, 네. 발음이 같습니다. 글자는 틀리지만. 네네. 그쪽엔 토끼 대신에 고양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순서와 의미들은, 동물들은 각 그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친숙한 동물과 배치된다는 거죠. 아, 그렇지만 이제 12띠 동물을 시간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장님께서 이곳 국립민속박물관의 관장이 되시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뭐 운영 철학이라든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거창하게 뭐 철학적인 이야기 하려고다가 지금 내 배지가 보이나요? 네네네. 색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예쁘네요. 내 넥타이가 붉은색과 요 안에 요 배지가 요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자세히 네, 보니까. 네. 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박물관 하면 큰 건물에 그 다음에 회색빛, 단색에 해당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전 그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박물관을 가기를 꺼려 하거나 주눅들어 하는데, 저는 박물관을 굉장히 친근한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우선 그러니까 박물관에 색을 좀 입혀야 되겠다. 네. 색은 컬러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의 상징과 로고를 바꿨어요. 좀 젊게.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밝은 색을 보고 민속박물관을 오게 만드는 곳으로 만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박물관에 우리 박물관 참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네. 작년에 같은 327만 명. 이건 엄청난 박물관이죠. 근데 저는 박물관에 공부 보통 사람들은 박물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죠. 네. 박물관에 가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체로 강제로 간다거나 이제 선생님이 네, 가자 해서 네, 가서 숙제하느라고 또 뭐 뺏겨오는 거. 네, 네. 이 우리 이 300만 명 가운데 이 이런 관람객은 레벨 1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레벨이 제일 밑에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 네. 평생 세 번밖에 오지 않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사람 보다가 이런 사람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 레벨 2는 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박물관에 먹으러 간다. 먹으러 간다? 네. 아직까지 내가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을 기억할 만한 맛을 보고 옵니다. 도쿄 바나나, 그러니까 그 동경 같은 도쿄 바나나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뉴욕 같은 티본 스테이크 한국 사람 큰 거, 뭐 인도 가면 카레, 네. 뭐 이런 나름대로 그 지역을 맛볼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저는 사실 민속 박물관만 느낄 수 있는 맛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맛있는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레벨 3 가장 높은 관람객이 있다. 나는 박물관에 네. 놀러 간다. 박물관 정말 즐길 줄 있는 사람이죠. 네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있는 스태프들은 또 놀러오게 만들게 재밌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여름에 쉼이라는 특별전을 했습니다. 네. 쉰다 그냥. 네네. 네. 그래서 그날 그 전시는 누워서 예를 누워서요?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한여름에 여기 와서 관람객들이 누워서 천장을 본다면 그 아주 쉬어가고 박물관을 즐길 수 있듯이 네. 그의 한여름에 마루를 깔아놓고 죽부인을 갖다 놓고 네. 사람들한테 그냥 누워서 볼 수 있게 만들. 그래서 이제는 박물관에 놀러 온 사람이 넘버원이다. 박물관의 변화는 무죄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정말 박물관은 우리는 지금 박물관 변화하지 않는 거 역사 문화를 담는 크루키라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이야말로 엄청나게 변해야 되고 박물관이 변함에 따라서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물관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박물관의 최근에 이제 흐름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이 우리 네. 박물관이 갖고 있는 유물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98%는 수상고에 있죠. 그럼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와서 볼 수 있는 유물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하게 모든 유물을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99점 네. 우리가 저작권 문제를 있는 것 제외하고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전시 보고 또 다른 유물이 뭐 있는지 싶으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치면은 우리 박물관 모든 유물들 다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국보 보물이 많으냐, 좋은 유물들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시대는 이제 촌놈이 된 거죠. 이제는
박물관도 정보화를 통해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 정보와 아카이브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자들한테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이 민속박물관이지만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저희 방송국이 있습니다. 네네. 네. 방송을 통해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에 대한민국에 민속박물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울릉도에 있는 사람 박물관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그 인터넷에 가서 보면 정지된 화면만 있는데 그럼 유수가 이달의 유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속박물관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전시, 공연, 교육들이 우리가 그 9시 유수 시간처럼 그러니까 매달 유수가 진행이 된다.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시장을 왔을 때 네. 큐레이터들이 왜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전시를 했을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큐레이터들이 나와서 한 공간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기획했고 이렇게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민속학 석학회 석학에게 민속학을 듣다 해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걸 하는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여기 오지 않아도 박물관에 일어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관장님 여기 보니까 아파카발 인도네시아라고 써 있고 네. 또 뒤쪽으로는 지금 중국 니하오 중국이라고 니하오? 써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인사말 나다이로 네, 안녕하세요라는 아파카발 다문화꾸러미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다문화꾸러미가 뭔가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베트남, 몽골 우리의 이웃 나라 우리가 역사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문화꾸러미입니다. 아, 이 박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문화 박스는 네. 전국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는 다문화 센터 또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죠. 네네. 그런데 학교,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이제 이걸 다문화꾸러미를 보내서 이 박스 안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들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문화꾸러미입니다. 재미날 것 같은데 한번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문화꾸러미는 그야말로 이 구석구석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그러니까 일상적인 복식이라든지 시장 거리의 모습이라든지 생활 문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서랍들도 네. 보이는데요. 그럼요. 이 서랍 안에는 이제 우리가 박물관의 특징들이 뭐냐면 실제 유물을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숟가락 같은 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실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먹는 스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은 이것을 설명 실제 유물을 설명함으로써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그 실제 유물뿐만 아니라 미니어처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In addition to the educational materials, there are also traditional game pieces inside the box. Why don't we check what's inside this box? 우리가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 조그마한 박스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펼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다른 형식이네요. 중국의 역사 문화와 언어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네. 중국의 역사를 하나 한 그 패러그래프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고. It also contains the traditional costumes of multiple ethnic groups in China, among many other fascinating items. Director Chun says he invested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into this project. So why did he initiate the Culture Discovery Box project? 우리가 지금 그 역사 문화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어떤 한 마을에 베트남 며느리가 시집을 왔을 때 우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베트남 며느리를 교육시켜서 한국의 이야기를 막 심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베트남 며느리가 왔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의 문화를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네, 네. 훨씬 더 빨리 며느리를 우리와 친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타 문화를 볼 수 있는 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의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네. 우리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도 함께 이해시키고 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한테 세계인 내지는 세계적 문화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네. 만들어주는, 심어주는 그런 박물관 교육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까요? 좋은 프로젝트인 네. 것 같아요.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Seoul welcomes endless streams of foreign visitors. It seems to me that it covers all aspects from birth to death and everything in between, and mythology, religion. So not all museums are able to do that. そういうところが、あ、同じようなものがあるね、似てるようなものがあるねっていうのを気がつきながら見ていくのがとても楽しいと思います。It's nice to be able to just walk in after the visit of the palace, and I think it's really worth it.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s, the museum provides experience programs for foreigners to learn and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firsthand. 다른 나라 민속 박물관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시나요? 그 이제 우리의 문화와 또 우리의 문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하는데 네네. 최근에 저희 박물관 전시실에 밥상지교라는 특별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일본 오사카에 있는 국립민족학 박물관하고 네네. 한일수교 50주년 동안 일본 음식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고 한국 음식이 일본에 가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본 역사민속박물관하고도 인적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경의 농업박물관하고도 교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의 민속박물관이지만 세계의 민속,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과 교류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거기가 전시하기도 하고 또 재미난 걸 제가 봤는데요. 네. 뭐 청바지 전시라고 네 제가 봤는데 네. 지금 민속박물관에서 한 전시가 많아요. 왠지 청바지하고 네네. 민속박물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한 게 맞나요? 네, 했습니다. 몇 년 전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5가지 합니다. 첫 번째, 일신의 안녕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거 누구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국과 민족의 무한 번영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나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관장이고 네. 전통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이 조국과 민족이 항상 번창해야 되고 그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인류의 공존과 공영.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좁은 지구촌에 다양한 인류가 공존, 같이 살아야 되고 네. 공영, 같이 번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에 내가 박물관에 있으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의 가운데 하나가 청바지 전시인 거죠. 아, 네. 무슨 말이냐면 인류 문화의 현재 인류 문화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가 무엇일까? 그런데 1년에 청바지가 18억 피스, 18억 개가 팔린다는데 이 청바지를 인식하고 있는 의미를 문화에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동자의 옷이 가장 기본이었다면 네. 인도에서는 그 엉덩이를 내놓는 게 굉장히 그 금기시되었는데 만약에 여성이 청바지를 입고 밖에 나가면 몸 파는 여성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청바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 프리미엄 청바지 지인을 만들어서 네. 바지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네. 그런...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미국인 90세 나는 노인한테 당신은 청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네. 왜 있습니까? 했더니만 이분의 90년 노인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청바지가 있는 섹시하지 않냐? 이처럼 네. 같은 청바지를 놓고도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바지를 통해서 인류 문화의 보편성, 네. 그다음 개별 문화의 특수성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좁은 지구촌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게 이제 세 번째 저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계, 동물계를 포함해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우리 원숭이 이야기 네네네네. 마찬가지인데 동물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서 험구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말, 뭐 개, 소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욕은 사람 같은 X가 동물들의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망치는 존재는 바로 인종이 인간이죠. 네. 가장 나쁜 존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에 동물 전시도 해야 되고 동물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식물 전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다음 다섯 번째 기도는 우주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진주에 웅석이 떨어졌을 때 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어졌죠. 왜? 물론 그 중요한 운석이 떨어졌다고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게 돈이 얼마냐고 파간이라고. 그러니까 뭐 1g이 얼마 이게 떨어진 게 뭐 20kg 되니까 뭐 얼마 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운석의 실질적인 자연과학적인 그 우주과학적인 그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생각보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속물주의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네, 기억에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이 운석을 통해서 우주 생성의 원리와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주의 조화로운 운행을 위해서 기도한다. 네. 결국 우리가 박물관에 와서 역사 문화를 배우는 이유,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서 식물원에 가서 그 다음에 천문 과학 박물관에서 그 병원 모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뜻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거창하게 뭐 철학적으로 뭐 이런 박물관에 대한 설명보다 다섯 가지 꿈이 이루어지는 날, 네. 이루어지는 날 우주도 조화롭고 자연 생태계도 균형을 이루고 인류도 평화롭게 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뭐 민속, 뭐 동물에 대한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글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크게 뭐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 문화라는 게 참 재미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참 중요하네 이렇게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네.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학에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뭐냐면 네. 제한된 자원을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게 경제학이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 경제학은 마지막은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을 말리는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서로의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을 문화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네. 것이거든요. 경제는 싸움이라면 문화는 이해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장 바탕은 바로 이해. 우리가 지금 세계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문화적 충돌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국립미술관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 네. 재미있는 얘기를 참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The Interview를 보는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굉장히 좀 한국적인 덕담 혹은 뭐 새해 인사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한국의 덕담은 네. 과거형으로 합니다. 아. 과거 완료형. 네. 원래 결혼을 하려는 사람한테 원래 결혼했다지요. 아. 그 다음에 취직을 앞둔 사람 취직했다지요. 그러니까 원래 개개인이 바라고 있는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이제 덕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를 보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건강하셨고 더욱 행복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갖추고자 하는 일들을 다 성취했다니 저는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지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